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프로모션 이미지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돌 갯벌이라는 스마트 스토어에 왔을 때 PC 화면에 보면 이 아래 보면 이 사진 가로로 긴 사진 보이시죠? 이걸 프로모션 이미지라고 하는데요. PC에서 봤을 때이 프로모션 이미지의 가로 길이는 1920, 세로 길이를 400으로 해서 잘라서 프로모션 이미지를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걸 모바일로 봤을 때는 화면이 약간 다른데요. 모바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이 모바일에서 스마트폰에서 접속했을 때 스토어 화면인데요. 모바일에 보이는 프로모션 이미지는 가로 길이가 750에 세로 길이를 600으로 잘라서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토스케이프를 이용해서 스마트 스토어의 프로모션 이미지. 저는 편하게 PC용 간판, 모바일용 간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간판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바탕화면에 포토스케이프가 실행이 되었을 때였는데요. 이 포토스케이프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줍니다. 포토스케이프 화면으로 넘어와서 편집하고자 하는 사진을 이 오른쪽에 먼저 불러와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왼쪽 위에서 본인이 편집하고자 하는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를 지정해 줍니다. 저는 내 PC 안에 이 D 드라이브에 있는 사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에서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선택하면 이 폴더에 있는 사진이 아래쪽에 목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 중 이제 PC용 간판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PC용 간판에 넣을 사진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좀 흐리게 나왔는데요. 다른 사진을 클릭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을 했을 때이 사진의 크기가 이 아랫부분에 나오는데 가로 길이는 3264, 세로 길이는 2448로 일단 가로 길이가 저희가 원하는 사이즈가 1920이기 때문에 1920보다는 큰 이미지를 준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일단 이 가로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크기를 먼저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랫부분 메뉴 중에 맨 처음 기본 탭에서 이 중간에 있는 크기 조절을 클릭해 줍니다. 이 오른쪽 가로 크기를 1920으로 크기를 먼저 맞춰주겠습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화면에는 어떤 변화가 없지만 화면 아래 크기를 보면 가로 크기가 1920으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로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서 크기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에서 세 번째 자르기를 클릭해 줍니다. 이 아래 자유롭게 자르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화면 맨 위에서 두 번째 자르기 비율 크기 지정을 선택합니다. 이 크기 지정이 체크가 이렇게 풀려 있으면 숫자를 입력할 수 없기 때문에요. 혹시 해제가 되어 있는 분은 이 크기 조정이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가로 크기를 1920, 세로 크기를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인 400으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이 오른쪽 사진에서 이 밝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밝은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 이게 드래그해서 간판에 쓸 부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OD가 잘 나오는 부분을 갖다 놓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부분을 잘 설정한 다음에 이 밝은 부분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이미지를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가 자른 상태에서 화면 하단 사진의 크기가 1920에 400인지 확인하시고 이 결과물을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 아래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사진이 저장되는 경우는 제가 원본 사진을 D 드라이브 아리올롱산이라는 폴더에서 가져왔으면 결과물도 같은 폴더에 저장되는 걸잘 기억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PC용 간판이라고 선택하고 저장 단추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PC용 간판을 준비했고요. 이번에는 모바일용 간판도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왼쪽에서 원본 사진을 다시 클릭을 해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 탭에 가서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원하는 이 모바일용 간판 사진은 가로 길이가 750에 세로가 600인데요. 지금 저처럼 사진이 가로가 긴 사진을 준비했을 때는 이번에는 세로 높이를 먼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본 탭에서 이 중간에 있는 크기 조절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이 세로 크기를 원하는 사이즈인 600으로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세로 크기가 600으로 맞춰져 있는 상태고요. 이제 가로에서 필요없는 부분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르기를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이 아래 자르기 비율 크기 지정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모바일의 크기인 가로 길이는 750, 세로 크기는 600으로 선택을 하고 오른쪽 확인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진은 모바일용 사진은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기 때문에 버리는 부분 없이 이 사진을 다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영역을 잘 잡아주시고요. 이 왼쪽 버튼을 빠르게 두 번 더블 클릭을 해서 사진을 잘라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사진의 크기가 750에 600으로 지정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고 오른쪽에 저장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해 주셔서 이번에는 화일의 이름을 모바일용 간판 1이라고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PC용 간판과 모바일용 간판을 두 개만 만들어 봤는데요. 이걸 연습하시는 분은 참고로 스마트 스토어에는 이 간판을 최대 5개까지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판매하시는 상품이 OD, 복분자, 서리태콩 여러 가지라고 한다면 본인이 판매하는 상품별로 PC용 간판과 모바일용 간판을 각각 5장씩 준비해서 저장하시고 그 다음 강좌에서 지금 준비한 이 간판을 스마트 스토어에 업로드하는 과정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